목욕은 부모와 아기가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아기 피부에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없애주고 수분을 공급해요. 아기가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수유 후에 아기의 입가와 목을 잘 닦아주고 대변을 보았을 때 잘 씻어준다면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하고 여름철에는 격일로 해도 돼요. 아기가 목욕을 무척 좋아하고 건조한 피부가 아니라면 매일 해도 괜찮지만 하루에 2회 이상 너무 자주 한다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열이 38도 이상일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예방접종한 날은 목욕하지 마세요. 목욕은 언제 하나요? 생후 한 달 이전에는 아무 때나 목욕해도 상관없지만 생후 한 달 이후부터는 수면 준비 시간에 목욕을 시키세요.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적절한 목욕 시간은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아기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잠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목욕을 시키면 아기의 몸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완되어 스르륵 잠들도록 유도하기 좋아요. 저녁 타임 목욕이 수면 의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목욕을 시키지 않는 날에는 아기의 엉덩이를 따뜻한 물에 씻어주는 것으로 수면 의식을 대신합니다. 목욕 후 눈이 말똥해지며 더 흥분하는 아기라면 목욕 시간은 5시에 가깝게 하고 목욕 후 나른해하며 잠들기 좋아하는 아기라면 저녁 7시에 가깝게 목욕 스케줄을 정합니다. 아기에게 목욕시키기 가장 좋은 시간은 수유 후 1시간부터 2시간 사이예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고 배고프지 않은 시간이니 보채거나 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목욕은 어디서 하나요? 아기에게 편안함을 주는 장소는 외풍이 없고 따뜻한 방입니다. 방 온도는 섭씨 23도에서 26도, 화씨 75도에서 80도 사이가 좋아요. 목욕하기 20분 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꺼두고 목욕 후 아기가 모든 옷을 입은 후에 켜세요. 화장실은 공기가 금세 더워지기 때문에 목욕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 아기는 추워요. 신생아 때는 방이나 거실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 작업대로는 목욕 대야와 용품을 다 놓을 수 있는 큰 테이블, 방수 시트나 수건을 깔 수 있는 곳이면 목욕시키기 적당한 장소예요. 목욕 온도와 시간. 목욕물의 온도로 가장 적당한 온도는 체온보다 2도 정도 높은 약 38도에서 39도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금세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대야에 40도가량의 물을 조금 담아두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목욕하는 중간에 조금씩 목욕통에 부어줍니다. 신생아 여드름이 난 경우에는 목욕물이 너무 뜨거우면 더 심해져요. 목욕물 온도를 38도로 맞춰주세요. 아기는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오랜 시간 목욕과 수영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건조한 피부가 돼요. 생후 100일간은 수영 시간과 목욕 시간 모두 합해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짧게 해주세요. 목욕 준비하기. 대부분의 아기들은 벌거벗겨지는 것을 싫어하고 모로 반사로 인해서 팔을 휘저으며 불안해해요. 아기의 옷을 벗기기 전에 먼저 목욕 준비를 완벽하게 하세요. 샴푸와 로션, 목욕 타월 한 장, 가전수건 두 장, 갈아입을 옷, 새 기저귀, 귓바퀴를 닦아줄 면봉, 눈을 닦아줄 탈지면, 배꼽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목욕 대야는 너무 크지 않고 아기 몸에 맞는 사이즈로 타원용으로 준비하세요. 소독제 혹은 욕조 세정제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따뜻한 물을 아기의 가슴 높이까지 받으세요. 겨울철에는 목욕물이 식을 것을 대비해서 작은 대야에 더 따뜻한 물을 조금 담아놓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바뀔 수 있으니 샤워기로 물을 틀어놓고 목욕시키지 마세요. 베이비워시를 거품내서 물에 풀어놓지 마세요. 아기의 피부를 건조하게 해서 간지러움이 생겨요. 또한 요로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기의 소중한 곳은 목욕이 끝나갈 때쯤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목욕 준비물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물 온도가 38도에서 39도 사이인지 팔꿈치나 온도계로 확인하고 아기의 옷을 벗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